안녕하세요. 쿡앤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뭇국을 준비했어요.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뜨끈한 소고기 뭇국이 유독 생각나죠? 소고기 뭇국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쉬운 엄마의 레시피 지금 공개할게요. 양지머리는 30분간 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반으로 갈라서 끓는 물에 넣고 삶아줍니다. 무도 큼직하게 4등분해서 넣고 다시마, 양파, 마늘과 생강도 함께 넣어주세요. 나중에 다 건져낼 거라 마늘, 생강같이 부피가 작은 건 다시백에 넣고 끓였어요. 15분쯤 끓었을 때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그 이상 두면 끈적해져요. 나중에 쓸 거니 한편에 둡니다. 20분 정도 끓여주니 무와 고기가 얼추 익었어요. 모두 건져내고 국은 계속 끓게 두세요. 물을 먹기 좋게 나박썰기한 뒤에 다시 국에 넣어줍니다. 이제 고기를 썰 건데요. 고기 결 보이시죠? 고기 결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고기 맛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땐 가사 시간에 가르쳐줬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남자분들도 계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알려드려요. 고기를 다 썰었으면 국에 넣고 마저 끓여주세요.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파를 5cm 길이로 썰어서 국에 넣어줍니다.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계란은 노른자, 흰자 나누어 지단을 붙여준 뒤 마른 먹 굴러 썰어주세요. 건져둔 다시마는 네모나게 잘라서 국을 뜰 때 한 개씩 넣어줍니다. 무가 투명해지면 다 된 거예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고기 뭇국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뭇국과 함께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